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의 이 시간에는 평해손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평해손씨의 본관은 평해인데, 평해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일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손수운하는 이어른이 바로 평해손씨의 시조입니다. 평해손씨는 밀양손씨, 경주손씨, 청주손씨와 더불어 전부 뿌리가 같습니다. 신라 흥덕왕 때 국효,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손수운 할아버지를 시조로 받들고, 손수운의 손자 손익담이 평해군에 봉해진 연유로 해서 손익담을 일세조로 하여 본관을 평해로 해서 평해손씨가 뿌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 이거 밀양손씨하고 같은 뿌리입니다. 밀양손씨, 경주손씨의 작은 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평해손씨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자손들이 많이 번창을 해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크게는 아주 12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각 파에는 다시 또 작은 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물어놓으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손씨도 역사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물론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잘 나옵니다만은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산군 때 병조판서를 지내는 손순효 이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이분의 문집 속에는 공성용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이루고 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만한 일만큼을 할 것 같으면 용감하게 물러나라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이때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많은 후보들이 모두 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 번 네 번 했으면은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끝없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할 만큼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물러설 때는 물러설 만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를 정의하면은 공을 세우고 나면 용감하게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해손씨 집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